여러 개가 있어야 하는데. 안녕하세요. 언더케이 작품의 F7입니다. 오늘은 요걸 열어볼 거예요. 톰 플러스 프리. 프리 뭐가 프리지? 공짜인가? 아니에요. 얘는 약간 에어팟 같은 애인데 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런 애들이 있고 그냥 에어팟처럼 쓰면 되는데 좀 디자인이 조금 덜 눈에 띄게 생겼죠. 그리고 넥밴드에 걸어서 충전을 하면서 쓰면 된다는데 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. 넥밴드와 유닛 두 개가 있고 패키징은 나쁘지 않네요. 사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LG전자를 먹여 살리는 네, 그렇죠. 거기까지만. 네, 휴대폰이 까먹으면은 톰 플러스가 벌어온다고 하는 네, 그런 겁니다. 또 있네. 뭐 누가 벌어오든지 간에 네, 여하튼 저기를 보면은 기기를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. 이게 넥밴드고요. 얘도 사실 그냥 케이스만은 아니고 기능이 약간 있어요.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얘네죠. 뭐 에어팟이니 저기 브라기데시니 그런 애들이 몇 개 있고 요즘은 진짜 이런 완전 무선 이어폰들이 꽤 나오고 있죠. 이거 어떻게 빼야 되니? 아. 구성품은 뭐 별건 없는 것 같아요. 넥밴드와 그렇게 유닛이 있고 여기 패키징에는 사용설명서, LG 톰 플러스 프리 사용설명서, 그리고 여기 여분의 이어캡이 한 쌍? 한 쌍 있네요. 한 쌍이 있고 여기에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양면은 안 되지만 아쉽네. 자, 어쨌든 그렇게 있고 근데 이런 완전 무선 이어폰의 특징은 편하다는 것도 그렇지만 비싸다는 거예요. 가격이 조금 비싸가지고 얘가 얼마? 239,000원이에요 정가는. 최저가가 21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조금 더 싸더라고요. 미국은 지금 최저가가 새 거가 한 140불 정도에 보이는 것 같아요. 요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생겨가지고 얘 버튼이 밑으로 가게 쓰면 된대요. 그리고 하나는 땡땡 여기 점이 있고 하나는 없죠. 이게 왼쪽인데 왼쪽만 음성 통화를 할 때 쓰게 된다고요. 여기 L, R 써있죠? Left, Right, L, R. 네, 이스라엘 항공사가 아니고 왼쪽에 여기 이 충전하는 접점이 있고 요 땡땡 귀에 끼우는 TV 있죠. 얘네는 밸런스드 아마추어가 들어갔다 그래요. 사실 BA 유닛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BA 들어간 건 정말 비쌌죠. 뭐 얘도 그래서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도색 상태가 왜 이렇게 좀 애매해 보이지? 뭐 여하튼 그렇게 생겼네요. 작아요. 작은데 얘를 갖다가 여기에 끼워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끼우고요. 얘도 이렇게 맞지? 이렇게 끼우면 저는 자석처럼 쏙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.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눌러줘야 된다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여기 푸시라고 써있어요. 얘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빼서 쏙쏙 쓰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목에 걸면은 뭐 대략 이런 정도의 모양새가 되겠죠.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렇게 쏙 빼가지고 귀에 쏙 끼우면 된다 뭐 그런 얘기. 뭐 말을 하네.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쪽에 버튼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푸시로 해가지고 일단 유닛을 빼는 버튼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. 이 안쪽에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. 온 오프 이렇게 해서 아마 온을 하면 뭐 충전되든지 하겠죠. 그리고 얘도 배터리의 역할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얘 충전 2시간, 얘 충전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얘가 완충돼 있을 때는 3시간을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얘랑 겸용해서 쓰면은 7.2시간이라고 써놨더라고요. 그렇게까지 더 길게 쓸 수 있다. 자, 나머지 기능들은 설정을 하면서 얘기를 합시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앱을 미리 깔아놨어요. 톤앤톡이라고 하더라고요. 시작. 이렇게 됐고요. 레프트, 라이트 배터리가 보이고요. 연결됨, 음량 조절할 수 있고 EQ가 먹네요. 베이스, 일반, 트래블 이렇게 있어요. 알림 설정하면은 알림을 뭐 읽어주겠죠. 진동 알림. 진동 알림이 뭔가 하니 얘가 여기 끼워져 있을 때 넥밴드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안 들리잖아요. 근데 넥밴드 자체가 진동으로 부르르 진동을 알려주고 전화가 오면은 얘가 소리를 내서 알려준대요. 읽어준대요. 그렇게 돼 있고 앱 알림 같은 것도 되나봐요. 그리고 헤드셋 설정 무슨 설정이 되냐. 발신자 정보 알림, 음성 명령 이런 거, 음성 안내 언어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. 음성 메모는 뭘까요? 헤드셋에서 음성 메모가 시작된대. 뭐 그냥 음성 녹음 기능인가봐요. 그렇게 있다. 얘네는 듀얼 MEMS 마이크가 들어가 있대요. 그래서 음성 통화할 때 뭐 음질이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좋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일단 들어놔 봅시다. 소리가 어떤지.
뭐 평범하네요. 뭐 그렇게까지 감동을 줄 만한 음질은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이건 진짜 제가 몇초안 들어본 거기 때문에 그냥 초기 느낌으로만 그렇게만 하고 뭐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. 이렇게 쓰기 싫다. 그냥 에어팟처럼 쓰고 싶다. 근데 얘를 들고 다녀서 충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. 얘 충전하고 걔 충전하고 그럼 정신이 없으니까. 그럼 얘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크레들도 있어요. 그 에어팟 치실통 같은 그런, 그러니까 생긴 건 그거보다 나아요. 그런 게 있긴 한데 걔가 59,000원 별매예요. 일단은 그래요. 그래서 이런 완전 무선 이어폰이 있다. LG의 작품이다. 이렇게 끼우고 써도 되고 빼고 써도 된다. 근데 빼고 쓰면은 귀에도 있고 목에도 있으니까 좀 웃기지 않나? 뭐 어쨌든 그건 뭐 제가 안 써봤으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 정도로만. 이런 게 있다. 요만하다. 작다. 죄송. 자,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. 저희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트위터, 구글 플러스,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뵙시다. 끝.